한국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 희생한 전태일. 그런 전태일을 기념하고 노동인권교육의 장인 서울 전태일 기념관이 서울시장 오세훈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태일 기념관 예산은 작년 15억보다 55.3%가 줄어든 6억 7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기념관 가족들의 임금을 28% 줄였습니다. 철저히 기업 중심과 재벌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죽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전태일 열사의 뜻과 의의는 존중하지만 특정 인물의 기념관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지은 박정희 기념도서관은 세금 208억을 통해 세웠고 심지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는 강경하면서도 야박하게 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인 것입니다. 또 예산 삭감의 이유에 대해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전태일 기념관이 매우 미흡으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진 전태일 기념관장은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님 추모일이 하반기라 문화재와 기획전시, 교육 등 주요 사업이 4.4분기에 집중돼 예산도 이때 많이 쓴다. 올해 사업과 예산 집행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해 승인받은 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재정사업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은 예산 삭감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을 28.6%, 강북노동자복지관 예산을 30.8%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여론이 거세진 탓에 일부 예산을 복원했지만 이는 복지관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힘썼던 노동권익센터는 예산 감소로 인해 노동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정상적으로 힘쓰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이 전태일 기념관과 각종 노동 관련 센터들의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을 보면 오세훈 시장은 노동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긴 것이 아닐까 크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의 수납 시간과 노동개혁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재벌, 대기업만을 위한 국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 정말 이대로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